여기서 실은 소리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예의 격식을 갖춰서 하잖아요. 가족한테는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워낙 그나 같아서 내가 나에게 막말을 막할 수가 있죠. 감정을 너무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특히 가까울수록 좀더 남이라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먼 사이는 알아서 그게 갖춰지는데 가까운 인간관계는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센 말들이,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이.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의 어려운 점은 감정이나 이런 말들이 여과 없이 너무 막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격의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져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 같지만 또 가족도 사실은 남인데 남한테는 되게 잘하고 가족한테는 막대하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한테 말할 때 한번 진짜 좀 몰라 괜찮아 하고 좀 감정 추스리면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도인들이요. 가족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집에서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밖에서는 성인 군자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 될수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이제 그냥 밖에서 너무 에너지 다 썼어요. 뭐 자제력 뭐 이런 거다 써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집에서까지 이래야겠니? 하고 촥 이제 막 말하고 막 감정 표현할 수 있거든. 그걸 인내할 에너지도 사실 밖에서 하도 많이 써서 딸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부분, 이 경계나 예의를 좀안 갖추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만 잘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간관계는 다 근본적으로는 똑같다고 보면 가족이 나 같아도 다 남이죠 사실 뭐내 말대로 되나요?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죠. 근데 남은 내가 조언만 해주고 빠져도 역할을 더, 뭐 오지랖 있죠. 더하면 오지랖인데 가족한테는 좀 더할 수밖에 없는 게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망할 것 같은데 저 사업하면 말리다가 안 들으면 아유 뭐 망해도 어쩔 수 없지. 근데 내 가족이 뭐 그런다면 저 망하면 또 결국 나한테 또 붙을 텐데. 호리피에로 따져도 이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고 입장에서. 그런 이제 특수한 점이 있죠. 내 문제이기도 한 사실은. 근데 또 남인단 말이에요. 더 지랄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내 말은 안 듣는데 피해는 나한테 오는. 그럼 최악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에고적으로만 봐도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망하면 그냥 연락 안 하면 되는데. 가족이 망하면 아 애매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평상시에 이런 거 한번씩 명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의 대처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각자 잘 하시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좀 남이다 하는 게 애도 남이죠. 아니 근본으로 따져봐도 뭐 윤회하다가 인연으로 만난 사이지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넌또뭐 하려고 왔니? 하는 좋은 인연 맺자. 서로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 좋은 인연 맺어가자. 서로.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우리 도반이죠.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서로 만나서 좋은 인연 맺고 나쁜 인연 과거에 있었으면 풀고 좋은 인연 많이 맺고 이번 생에 우리가 헤어지면 아주 알찬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도 똑같지 그렇게 봐야죠. 각자 자기 인생 사는데 내가 좀더 챙겨주고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인 것뿐이죠, 사실은. 우리 예전에 보면 요즘 그 MZ세대 막 뭔가 인성교육 이런 거 문제 있지 않나 하고 많이 말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방치된 채로 컸죠.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기 힘들었죠. 근데 요즘 지금 막말 많이 나오는 MZ 세대는
결국 어떤 세대냐면 부모님들이 육아법을 공부하면서 키운 세대예요. 그럼 훨씬 또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밌죠. 그냥 냅두는 게 나았을 수인데 챙겨주고 연구하면서 키웠더니 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한다는 게 부모님 계획대로 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좋은 정보 다 모아서 연구해서 우리 부모님 때는 뭐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졸업이시라 일단 몰라서도 뭘 못하세요. 애들이 좀 뭐라고 하면 뭐알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은 다 부모님들 웬만큼 막 대학도 나오고 막애 키울 때막책 이렇게 쌓아서 막 혹시 내가 뭐다 그러니까 끼고 키웠잖아요. 예전에는 동네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지들끼리 놀았는데 지금 다 부모님이 놀이터도 따라가서 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하고 예전 결과물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더 체계적으로 뭐 법칙을 연구해 가면서 키웠는데 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까? 그래서 왜 이제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금쪽이 사태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세대가 문제고 예전이 옳다는 게 아니라 예전하고 다른 양상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거는 연구해 봐야죠. 예전은 예전대로 또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탁 그렇게 막 연구해 가면서 키우는 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나 고민해 볼 때죠, 지금. 왜냐면 부모님들이 과연 왜냐면 부모님들이 진짜 그 제대로 육아법을 그러니까 진정 도움이 되는 육아법을 공부해서 키웠는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런 걸 고민해 볼 때라는 거죠, 지금. 남들이 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결과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뭔가 육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게 지금 보살도에서 중요하겠죠. 인간을 양성하는 건데, 뭔가 왜, 그럼 더 좋은 사례는 뭐고 이런 거 지금 고민할 때죠. 막연하게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봤는데 그 결과물들이 이미 나왔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럼 인성교육이 빠진 거죠, 지금 제일 핵이. 근데 인성교육을 가르칠 부모가 과연 지금 부모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럼 부모가 자기는 인성교육을 안 닦으면서 제가 누누이 경고했지만 애들 이렇게 키우면 호리피에의 인간만 양산된다 딱 하는 그 사례에 부합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세상에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말만 따라가서 내 애를 키웠을 때내 인생을 내가 과연 뭐 끝까지 책임질 건 아니지만 내애 인생에 큰 내가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영향을 크게 줄수 있단 말이죠. 가족한테. 이런 거는 지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MZ세대 하는데 왜그 MZ세대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인성교육이 안된 부분이다라고 따끔하게 말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호한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기존 세대도 잘 모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만 하는 거지 서로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말을 들으면 꼰대의 말 밖에 안 되고 원칙이 없이 말하니까 그건 기존 육아법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얘기인데 겁나 어색한 사이죠. 아빠와 아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해졌어요. 이제 어머니 안 계시니까 서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 어머니 계실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지 아빠랑 별로 대화할 일이 없죠 아버지랑. 그러니까 꼭 이래야 그 아빠가 아들의 뭔가 롤모델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도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래야 한다. 원래 아들은 스승한테 배우지 아빠한테 안 배워요. 스승한테 붙여주죠. 예전에도 다. 자기 자식은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식을 가르치면 감정이 욕심이 막 개입되니까 예전 어른들도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한테 맡기고 저쪽 아들을 이쪽에다 가르치지. 거리가 좀 있어야 배운단 말이야. 너무 가까우면 또안 배우면. 가르칠 때
부부간에 운전 연습 가르치는 격이죠. 자식 가르치면 그냥 남의 애를 가르치면 아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진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애를 가르치면 와 이걸 못해. 막 이제 절망. 막 스승이 절망했다가 꿈을 꿨다가 천재 아니야? 막 이랬다. 작은 것에 또막 천재인가? 나는 애를 어떻게 또 받쳐줘야 되나? 막 이제 영재 발굴단 뭐 이런 데 나가야 되나? 막 혼자 막 난리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같으면 이제 이런 홍의각당이나 이런 게 멘토들이 해줘야 될 일이죠. 사실 스승들이. 근데 그걸 부모만 따라와 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달려왔는데 지금 그런 것도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온다. 오히려 방임해 둔게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내가 막 부모가 뭔가 모범을 보여서 끌고 가야겠다. 이런 것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과연.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실험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나오나 그런 게. 가족한테도 너무 책임을 느끼는 거 이것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극성 부리고 관리한다고 사람이 올바르게 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스승 사도라는 것도 저도 이제 항상 스승의 도를 연구해 보지만 내가 먼저 묵묵히 걷는 게 먼저고 남들한테는 적절할 때 적절하게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때 도움 주는 거를 저도 이렇게 중시하게 된게 제가 막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살아주시는 거는 그 자체로 그 교육이 되고 롤모델이 된다고 봐요. 근데 알게 모르게지 이것도 꼭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막그 애들한테 막뭘 보여줬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부모님들이 묵묵히 사신 모습은 그 자식이 어디서 영향받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걸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내가 줘야지 하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자식이 그 어느 순간순간에서 자식들이 딱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때 어떤 머리에 남는 그 인상 깊은 장면들 어떻게 행동하신 모습들 그런 게 이제 또막 우리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신 모습들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저만 해도 뭐 아버지 예, 뭐뭘 내가 배우리 막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뭔가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 나도 잘 살아야겠다. 근데 그 방법은 내가 찾는 거지. 그 방법까지 막 제시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나중에 나이 들어 이제 부모님을 안 찾게 되고 서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자율성이라는 게 나도 이제 성인이 돼서 한껏 나도 이제 인생을 막내 식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줄수 있는 그 좋은 영향이라는 거는 잘 키워주시고 애들 사랑해주시고 했던 그런 거지 딱 이제 내가 모범이 돼서 부모가 스승까지 되려고 하면 과연 그게 좋은 효과가 날까 그런 것좀 마음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올바른 스승 만나기를 오히려 기원해줘야 되잖아요. 조언해주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보고 막 배운다. 그것도 좀잘 상상이 안 돼. 가족은 또 다르거든요. 서로 보는 모습도 내가 올바르게 삶으로써 뭔가 좋은 영향이 가겠지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적인 가정이요. 네, 가정들이 다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처한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먹을 때뭐 화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먹자는데 뭐 오지도 않고 이런. 근데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해 먹을 때좀 서로 기분 좋을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인간. 우리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정토죠. 가족 간에도 뭐 왜냐면 서로 뭐 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가족 간에 더 몰라요. 몰라요. 친구들이 알지 부모는 더 몰라요. 사실은 되게 먼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정 알아요? 가족들이?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신지 알면 서운하실 수도 있죠. 집에서 좀 그래봐라. 이럴 수가 없네. 보기가 막 눈이 빛나고 집에 오면 눈 흐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서로 다른 역할이에요. 가족이라는 거는 이 사회를 살 때에도 버팀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스 캠프 같은 게. 그게 가족이어서 그 이렇게 가족이 만들어지고 해서 서로 너가 뭐 하는지 난잘 모르지만 너를 응원하고 네 편이다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더그 이상 통제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화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주. 그냥 우린 이런 인연이다. 뭐 하는지 사실 난너 모른다. 근데 나도 올바르게 살면서 너도 올바르게 살길 나는 바란다. 이런 메시지, 좋은 기원해주고 인생을 잘살수 있게 아무튼 계속 적절한 조언과 계속 그 힘이 돼주는 조직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건 우리한테 살면은 꼭 필요하지만 근데 딱 가족한테서 우리가 막그 이상을 자꾸 뭐가 얻으라고 한다든가 그 이상의 화목을 왜 요구하면 힘들어질 관계죠. 막 가족이라고 가까운 가족은 그래도 자주 보면 뭐죠. 명절 때나 보는 가족은 사실 1년에 두번 봐요. 그러면 만나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끝이지 더 없거든요. 근데 또 가족이 주는 애틋함은 있거든요. 그 애틋함이 가족만이 주는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의 역할 아닌가? 가족한테 우리가 더 바라거나 서로 더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게 시대에도 안 맞고 원래 우리 본성에도 안 맞는 거죠. 막 이렇게 환상으로 있는 것들도 많아요. 거기에 기준에서 우리 가족을 평가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때 모여서 즐겁게 밥 먹으실 수 있는 정도면 꽤 친한 거고 화목한 거.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밥 먹을 때 뭐라도요, 얘기라도 나눌 거 있으시면 진짜 화목한 거. 보통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몰라요, 너무. 뭐라고? 대학 갔다고? 너가? 뭐 이런 대화 안 하면 다행이죠. 진짜 모르죠. 괜히 엉뚱한 훈계하다가 상황에 안 맞는 훈계나 나갑니다. 그냥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데 대뜸 훈계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너왜 그따위로 사냐?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꾸 어디 나가서 쏘다니는 거냐? 군대 갔어요. 뭐 이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다 각자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각자 삶을 사는데 니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좀 도와주는 조직이 필요하니까 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무조건적인 네 편이 돼주는 용돈 달라면 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구한테 이렇게 선뜻선뜻 줘요. 근데 와서 보기엔 친하긴 이 사람이 더 친해요. 가족이 아닌. 근데 돈은 진짜 미운 애한테 계속 줘야 돼요. 가족이란 이유로. 오묘한 관계죠. 근데 이런 관계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네 근데 가족의 모습은 시대마다 계속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닌가 이거죠. 시대를 초월한 본질이 있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시대건 우리는 원시 시대에도 가족이 필요했겠죠.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 편. 아니면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못 믿어요. 나잘때 뒤통수 치고 사냥감 들고 튈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적인 내 편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는 얘기죠. 그냥 그걸 요구하지 그 사람들한테 더 요구를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스승한테 가서 배우고 친구한테서 뭔가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애들이 이제 내 손을 다 떠나잖아요, 부모들이. 나의 일부처럼, 분신처럼 키웠는데, 딱 나이 차니까 이제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 스승 찾아가고, 멘토 찾아가고, 나한테 안 묻고. 내가 멘토도 해주고 싶고, 친구도 다 해주고 싶지만, 친구 아니잖아요. 친구 찾아가고. 멘토 아니시잖아요. 딴 데서 돌을 찾고.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돌을 좀 물어라. 왜 자꾸 저기 유농식한테 가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서운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린 가족이지. 우리 가족이야. 그런 사이 아니야. 이게 필요해요. 대신에 우리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걸또 정을 나누는 사이야. 이런 거.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그게 좀 자명해지면 서로 간에 쓸데없는 기대, 쓸데없는 요구를 안 하게 되겠죠. 내가 어디까지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스스로 좀 선이 분명해지면 좋겠죠. 서로 간에. 그러면 자명해질수록 상대방도 거기에 더 호응해주기가 쉽습니다. 자명한 건. 근데 과한 거는 서로 이제 피하게 돼요. 자꾸 보기만 하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사람이 불편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편한 쪽에 가지 사람은 본능이 불편한 데는 피한 거. 눈 마주치기도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아, 밥안 먹고 말지 이렇게 그래도 가족들이랑 밥한끼 먹고 싶다. 이게 원초적인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닐까요? 정이고. 에고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되게 간단해요. 인육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왜냐면 나한테 피해를 줄수 있고 이로움도 줄수 있는 관계인데 내 뜻대로 막 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쪽의 언행에 생각, 말, 행동에 직접적으로 난 영향권 안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뭔가 계속 거기에 대해 신경 쓰고 예민하게 굴게 되지만 또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건 어차피 남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런 지랄 같은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미리 좀 마음에 너무 기대를 내려놓는다든가 마음에서 인욕할 준비를 더 하고 우리가 대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방편이.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은 막 위로만 해주지 뭐. 근데 갔더니 또막밥한끼 먹고 또 꼬불쳐놓은 돈 꺼내서 주시고 하면 그게 가족의 정이죠. 뭐 그게 누가 이 사회에서 나한테 10원 한장 줘요? 안 줘요. 근데 그냥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자기가 막 고생해서 그 결과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게 이게 보살도에서도 기초예요. 남한테 못 나누는 사람도 가족한테는 나랑 너무 가까우니까라도 더나 같아서 나누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족한테 하던 보살도라는 게 가족한테 하던 걸 사회로 확장해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가족이라는 건 되게 보살도 입장에서 봐도 되게 보살도를 닦기에 되게 또 어려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에서 보살도 닦을 때 보리심 닦을 때 계속 엄마라고 생각해라. 근데 엄마란 존재가 없다면 보살도가 못해요. 거기는 왜냐 그렇게 딱 무한한 애정으로 대할 존재가 없으니까 만약 없다면 보살도 자체가 상상이 안 되죠. 나를 위해 막 희생하셨던 엄마. 그럼 나도 상식적인 인간이나 뭐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고마움을 가지고 남도 대해봐라. 이것도 가족을 이용해서 보살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런 특수한 관계인 거잖아요, 가족이. 이게 가족 간에 이제 가까우니까 아까 이제 누구 하나가 이제 아이패드 때문에 이러면 아, 왜 소리를 지르지? 아, 왜 쟤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내 법궤 평안을 다 깨고 있잖아요. 직격탄을 맞으니까 가족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 어르신 같은 이놈이 집구석 하면서 이제 나가야지. 내가 이놈이 집구석 이걸 떠나야지 막 이게 이제 자기 법궤가 갑자기 이제 막 법궤가 번잡해지니까 막 난리가 나고 꼬이고 막. 약간 실어 왔다가 험한 꼴을 당한 그러니까 가족한테 배신당한 기분, 뒤통수 맞은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족한테 바라는 게 바로 영향권 아예 있다. 서로 간에 직접적인 영향권 아예 있다는 거. 그런데 또 서로 간에 정말 오묘한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또 너무 나 같은 관계이면서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혜롭게 못 대처하면 아주 왼수가 되는. 하늘이 이런 관계를 줬을 때는 여기에도 법칙이 있겠죠. 이걸 잘 다뤄보라고 하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저히 못 다루겠으면 엄두가 안 나면 가정을 아예 못 꾸리게 되는 거죠. 도저히 내가 이걸 다룰 엄두가 안 난다. 감도 안 온다. 이 가족을 어떻게 내가 경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육바라밀을 적용해 보신 그 많은 또 사연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가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나중에 육바라밀로 가족 문제를 풀어본 수많은 데이터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연구해야 될게 아닐까 합니다. 인류는 계속 그런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지금 뭐 이렇게 잘못된 육아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는 또 쌓여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육바라밀을 거기에 적용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게 진짜 솔루션이죠. 육바라밀이. 그때 상대방 마음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가족 관계가 변할까? 그쵸? 마음만 헤아려줘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빨리 가족, 이제 바로 피해를 받으니까 진정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랬으면 좋겠죠. 제일 좋은 말이 사줄게. 사줄게. 이거 아무튼 뭐라고 이게. 우리 가족의 평화가 그렇게 귀하면요. 사줄게 해야 돼요. 이 뭐라고 우리 이걸로 우리가 얼굴 불쾌하겠니? 이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자녀들도 비싼데 이제 서로 이런 이제 대화를 뭔가 좀 마음에도 녹지 않겠어요? 아, 근데 또 그렇게 하긴 또 비싼데 이러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일단 사줄게 이 말을 못해서 일이 커집니다. 마음이 안 녹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세게 지르면 저쪽이 아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고, 이거 뭐 수리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장에서 육바라밀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거 착착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육바라밀은 작은 게 어디 있고 큰게 어디 있어요. 이게 가정사는 작고 나라 일은 크고 어떤 면은 그렇지만 육바라밀의 적용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육바라밀이 적용돼가지고 결과를 낳는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족은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고적 판단은 바로 영향을 주니까, 별거 아닌 거에 대해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상대방을 빨리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바로 결국 나한테 영향을 오니까 누구보다도 육바라밀을 더잘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편하려면 가족이 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한테 육바라밀을, 누구보다도 가족한테 육바라밀을 써놔야 내가 사회생활에서 힘들어도 와서 쉴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나랑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여기를 오히려 틀어막으려고 통제하려고 해버리면, 이제 이 가정이 불화가 되면 이제 사회 안팎으로 이제 어디 쉴 곳이 없어지는 거죠. 나한테 직접적 영향을 많이 주는 쪽을 미리 수를 써놔야 되는 건데요. 탈이 안 나게. 그러니까 나의 평화를 안 깨뜨리게 지혜롭게 미리 육바라밀로 계속 약을 쳐놔야 되는데, 여기를 오히려, 여기를 힘으로 틀어막으려고 밖에 가서 육바라밀 쓰고 있으면 뭔가 힘들어진 거예요, 와서. 그럼 밖에서 일하고 와서 뭔가 날밤 까고 다시 나가는 기분이 계속 되겠죠, 이제. 뭔가 안에서 하나도 이게 힐링이 안 되고, 힐링할 공간인데. 그러니까 힐링할 공간은 나의 힐링을 위해서라도 뭔가 육바라밀을 해놔야 된다. 남들이 날안 건들게 잘 해놔야 된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거 에고와 양심의 콜라보 입장에서 볼 때, 에고가 편하려면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해놔야 된다. 미리미리 되게 약을 쳐놔야 된다. 그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명하지 않을까요? 밖에서 내 동료들은 내가 입고 들어와서 잘 수라도 있지만 여기는 잠을 못 자게 만들 수 있다. 그렇잖아요. 밤에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밖에서 죽겠는데. 근데 이럴 때 보통 싸움이 난, 내가 밖에서 뭐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서 짓고서 안 되겠다. 또 나가. 일단 나가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 못 깼네요. 회피형, 빨리 나가. 일단 여길 나가야 산다, 나는. 나가고. 또, 오늘 풀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입장이 갈리지 않겠어요? 격전지네요. 이렇게 얘기해 볼수록 육바라밀이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에고들, 가족들의 그 에고를 뭔가 막 내가 다스리거나 가르치거나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특히 육바라밀 잘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은 그런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놔야겠다. 이걸 연구해야 되는 곳 아닌가요? 하늘은 이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게 아닐까. 가족한테 너 너무 기대하실 필요가 없다.
내 통제를 따라오기를, 내 가르침을 따르기를 요구 아예 하시지 마시고, 가족은 그런 사이 아니다. 그냥 서로 살맛나게 살게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이다. 운전 연습도 함부로 가르치는 사이 아니, 그럴 사이 아니다.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 다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난리 나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죽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걸 막 그렇게 부부간에 막 가다가 서로 막 성질 내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차 세우고 내려버리고 따라 내렸다가 차에 부딪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폭발, 서로 막 자극하면 너무 폭발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커지죠. 왜냐하면 밖에서 싸웠으면 집으로 피해서 좀쉴 공간이 있는 건데, 집에서 싸우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자꾸 나갈 생각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쉴 공간을 막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에고는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세니까 더막 서로 더 폭발하게 되고 받는 피해 정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에고가 자꾸 예측이 되고 상상이 되면 더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를 잘 다독인다는 게 보살도라면, 이 가족 관계라는 거 정말 보살도의 아주 실전 보살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결과도 바로 나와요. 내가 오늘 밤 편하게 잠잘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도 직접적이다. 바로. 왜냐면 바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니까요.